네, 어이고, 북한이 오물풍선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기폭장치로 이게 터지고 불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몇 군데가 났는데요. 강철환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연결돼 있는데, 아니, 예. 이거 파주에서 엊그저께 그 북한에서 보낸 거 기폭장치가 떨어져가지고 불이 나고, 이번 김포공항에서 불과 2, 3km 떨어진 곳에 또 새벽에 불이 났는데, 이거 보니까 북한에서 보낸 이런 기폭장치가 이게 터져가지고 불이 나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오물풍선이 아니라 이제 막 폭발물을 막 보내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그 풍약하고 맞지 않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속 뭔가 보낸다는 것은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목표 지점에 무엇인가를 하겠다 이제 그런 데이터를 쌓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된 것은 뭐 탈북자들이 이제 전단지를 보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한다고 시작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가 확성기를 틀기 시작했고요. 근데 확성기를 통해서 그 매일 이제 뭐 데일리로 지금 정보들이 북한 내부로 이제 전파가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지금 뭐 경제난도 심하고 정보가 유통이 되고, 군인들이 동요가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 정권도 이제 뭐 전단지를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상황도 안 되고 또 이제 화성기도 막을 수 없으니까 이걸 보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복을 또할수 있는 마땅한 게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포를 쏜다든지 뭐 군사적으로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 국방부가 이제 뭐 즉각 끝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소멸할 때까지 보복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재래식 무기로 만약 붙게 되면 북한은 완전히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이제 고안해낸 게 이제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뿌리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이제 탈북자들의 뭐 전단지 살포를 이제 뭐 여론으로 이제 맞게 하고, 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확성기 이런 송출도 이제 막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로 계속 보내봤는데 그게 이제 큰 효과가 이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한 단계를 끌어올려서 좀더 이제 위협적인 무엇인가를 이제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전단지만 지금 쓰레기만 보내고 있지만 뭐 여기에다가 이제 기폭장치 더 나가서 이제 폭발 뭐 이런 화약 같은 것들 달게 되면 뭐 이제 건물을 날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위협이 될 수가 있고. 좀더 나가면 이제 뭐 생화학 무기 같은 이런 테러 행위도 할수 있다는 그런 이제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계속 핵을 뭐 쏠것처럼 이렇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뭔가 이제 긴장을 좀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하는 이제 이런 행위에 대한 이제 그런 그 보복 조치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오물풍선 보내면서 그 바람의 방향 이런 게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것 같아요. 어느 방향 때 어떻게 보냅니까? 청와대, 용산까지 갔잖아요. 용산 가더라, 어디 가더라. 이게 데이터가 축적돼서 이제는 좀더 과감하게 기폭장치를 터뜨리고 불나게 여기저기서 지금 불이 났는데, 야, 이거 이제 생화학 테러의 그 협박, 푸틴이 말하자면 핵무기 협박하듯이 생화학 테러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야, 이건 북한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뭐 유사시 때 그런 걸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현 단계에서 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자폭행이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아, 같습니다. 쉽진 않지만 이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군요. 위험. 그렇죠. 예. 근데 더 나갈 경우에는 이제 군사적인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 내부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그 자그마한 군사 충돌에 어떤 북한 내부가 이제 뭐 폭동이나 또 여러 가지 반정부 이런 운동이 막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군사적인 충돌은 오히려 북한에게 불리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북한이 더큰 도발은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확성기는 돌아가고 있고, 또 전단지는 계속 우리도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이제 협박은 또 계속 해야 되겠는데, 아마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의 양상이 약간 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뭐 드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북한도 이게 재래식 무기의 전력은 지금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이런 풍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를 보완해서 이거를 이제 전략 물자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기포 장치도 보내면서 협박은 하지만 실험이죠, 협박과 동시에 일종의. 풍선을 이제 하나의 무기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사시 때 북한은 지금 뭐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거의 뭐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할수 있는 협박 수단은 다 지금 보여주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 전단지를 통한 이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생화학무기 테러, 또뭐 이제 폭발물 이런 테러,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군사 작전을 할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이제 보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주면서 일종의 이제 테스트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아, 야, 테스트도 이게 그래. 어마어마한 실험을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면 그 이제 경기도 상공에 이제 뭔가 뜨잖아요. 뜨면 이제 우리가 다 식별을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제 뭐 레이저 무기 같은 거 우리가 뭐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상공으로 넘어오기 전에 북한 상공에서 다 쏴서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게 이제 그 이제 대응이 아닐까. 왜냐면 만에 하나 거기에 무슨 뭐 폭발물 장치라든지 또뭐 생화학 테러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당방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전단지는 대부분 이제 뭐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수단을 보내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마 우리 영해로 넘어오기 전에, 우리 영토로 오기 전에 그 하늘 상공에서 그냥 그다 이제 제거하는 이제 그런 우리의 대응이 필요할 때가 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거 이제 대응 마련을 하겠죠. 그리고 북한의 군수공장이 뭐 쑥대밭이 됐다면서요? 지난번 그 피해, 집중호우 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위기라고 하는데, 이제 뭐 어떻게 위기냐? 일단은 이제 돈이 생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지금 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러시아의 무기를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1차적으로 러시아에 보낸 무기들은 북한이 지난 30년간 쌓아놓은 이제 불량품들, 이제 뭐 쓰지도 못할 것들을 다 모아서 보내다 보니까 그 러시아 정부가 굉장히 이제 화가 났다고 봅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 무기 시스템이 맞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제 거기 기준을 못 맞추게 되면 무기를 안 받겠다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중국의 이제 CNC 선반 첨단 이제 정밀 기계들을 수입을 해서 지금 세팅을 이제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 정부가 이 설비를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공매 처분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번 폭우가 자강도에 집중이 됐는데, 이 자강도에서만 지금 4천 명 이상이 지금 사망자가 나온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군수 공장은 골짜기마다 이제 지하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산사태가 나면서 다 입구가 다 매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군수 공장 뭐 상당수가 지금 파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외화벌이 수단인 지금 그 군수 시설이 아주 폭삭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수해 났을 때 중국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 받겠다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 지금 현금이 거의 고갈 상태에 있고, 일반 간부들도 지금 거의 꽃제비 수준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거의 뭐 아우성 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또 긴장 국면을 이렇게 해서 외부
이제 위험이 있으니까 내부는 좀 긴장하라 이런 걸로 이렇게 저 기폭장치도 보내서 긴장을 조성하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내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과의 긴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려서 뭔가 충돌이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그 현재 북한 내부의 어떤 그 아수라판을 외부의 어떤 그 무슨 이렇게 긴장을 끌어와서 이걸 잡아야 되는 이제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네요. 네. 아, 북한 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이거 우리 강철환 대표도 지적해 줬지만 우리 레이저 무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로 비치죠. 그걸 쏴서 이제 폭파시키는 건데 그걸 북한 땅에서 풍선을 날리면 휴전선 근처에서 남한으로 넘어오기 전에 거기서 레이저로 쏴서 없애버려야죠. 그래야 얘들이 다시는 못 보내지. 지금 기폭장치로 화재가 몇 군데가 벌써 났어요. 그런데 김포에서도 났고 과천에서도 났고 이런데 이걸 보고만 있는다? 이건 그 국가가 아니죠. 이 오물풍선도 짜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당장 우리의 재산 피해가 났잖아요. 공장 같은 데가 타고 막 이랬는데. 야, 이거를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강력히 조치를 해야죠. 레이저 총을 쏘든 아니면 드론을 긴급하게 띄워서 풍선이 날라오면 그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드론에서 뭘 쏘든 이거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뭐저 대북 확성기만 튼다고 물론 대북 확성기 효과가 셉니다. 그것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계속 넘어오면 이러다 생화학 무기 넘어오면요. 처음에는 저강도 생화학 무기 넘어올 수 있어요. 약한 거, 뭐 코로나 균 같은 거. 그럼 뭐 북한에서 보낸 코로나인지 뭐 여기서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코로나 창궐하는 것도 수상한 거 아니야? 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더센 탄저균이라든지 이런 거 만약에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내면 그냥 바로 쏘는. 야, 그거 좀 해야 될 텐데. 뭐 대처를 하겠죠? 이건 지금 며칠 안 됐으니까 어제 오는 일이니까 대처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완전히 풍선을 무기화했네요. 그걸 각종 실험을 하고 있네요. 네, 마치겠습니다.